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위 가동을 두고 몽리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권력기관 2차 개편, 즉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일부 분리 과정에서 여야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즉 한국형 FBI 발족과 함께 비대해진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사법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노골적인 검찰 편들기와 경찰 죽이기로 권력기관 정상화를 방해하더니 사법개혁특위 가동에도 비협조로 일관해왔습니다. 당초 합의한 대로 사법개혁특위를 정상 가동했다면 권력기관 개혁 입법 과정에 극심한 갈등이나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각종 특위 구성까지 논의하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맞춰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의 이행을 통해 무너진 여야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합의 정신에 따라 즉각 국회 사법개혁특위 가동에 협조하고 국민이 명령한 권력기관의 중단 없는 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미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법개혁특위는 올해 연말까지 활동 시한이 보장돼 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위원 명단까지 이미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만 명단을 제출하면 사법개혁특위에 닻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법개혁특위 명단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야 해서 양보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명단을 제출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 권력기관 개혁에 신속한 후속 조치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